무대 공연 D-1. 지금 연습이 거의 끝났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다들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이제 마지막 연습에 마지막 촬영 딱 하고 집에 갑니다. 모두 디테일을 찾아서 디테일을 맞춘 다음에 그 맞춘 걸 마지막까지 하고 아무튼 네. 마지막 연습 반갑습니다. 오늘 당일날입니다. 이게 지금 제 탁상입니다. 꾸도 보러 옵니다. 지금은 시립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연을 정말 매년 매년 빠짐없이 9년째 하고 있는데도 항상 긴장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시립대입니다. 정형우 씨, 띵경. 짱 멋있는데. 아 잘했어? 어 완전 뭐 그냥 가까이서 못 봐서 솔직히 참 아쉽긴 했지만. 아 자기가 근처에서 못 봐서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안녕. 안녕. 공연 끝나고 좀 진정화로 조용한 곳에 왔습니다. 잠깐. 지금은 10cm님이 와 계세요. 딱 10cm만 떠서 갑자기 손이 엄청 흔들려. 푸드트럭으로 가서 음식을 좀 사서 간단하게 요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브이로그를 찍지를 못했는데 괜찮아. 푸드트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저희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습니다. 푸드트럭 사주는 이쁘네. 야끼소바도 있다. 자기 야끼소바 좋아하잖아. 야끼소바도 있다고? 오 못 봤어. 야끼소바도 하나 먹어서 자꾸 지나요. 자리 예쁘게 잘 나온다. 근데 맨날 자기가 예쁘다 해가지고 영상 보면 이렇게 나오네. 이건 스테이크. 완전 맛있겠다. 첫 번째 1차는 스테이크. 2차는 뭐죠? 야끼소바. 음료수. 생맥주. 야끼소바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장난 아닌데? 우와. 가자. 와! 너무 좋아. 어떡해. 자, 맛있는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립대 법학관 쪽인데요.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 천재 정형우 씨께서 이렇게 좋은 핫스팟을 찾아내셨어요. 그래도 우리 학교 9년 차인데 이 정도 스팟은 알아놔야지. 너무 좋아. 자, 너무 좋아. 와 어제보다 맛있다. 이거 어제는 혼자 갔거든요. 훨씬 맛있어요 지금. 그런 거 같아. 저희는 이렇게 든든히 먹고 여기를 좀 쉬다가 나 뒤풀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같이 저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갈 거예요. 또 후배들한테 제가 미리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후원이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없을 학관으로 가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사랑하려. 너무 좋지. 저희랑 오랜만에 맥주. 너무 좋아. 오늘 맥주를 잘 안 먹어요. 탄산 자체를 잘 안 먹어요. 맞아요. 저희 탄산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탄산이 목을 치고 지나가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꾸는 오히려 그 느낌이 별로 좋지 않대요. 전 맥주보다 수수팝니다. 그리고 맥주는 배가 너무 불러서. 그렇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뻐. 오늘 꾸가 해준 메이크업으로 제가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무대에 그렇게 멋있게 서면 어떤가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부럽잖아요. 멋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뒤에서 봐서 명확하게 봤다고 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너무 솔직히 아쉬워요. 제가 못 봤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생긴 느낌. 나쁜 느낌은 아니야. 너무 아깝다 이거. 앞으로 뭐 무대 할 건데 나중에 버스킹 공연 해보고 싶다. 진짜로 우리 영상을 제대로 찍어가지고 자꾸 커플에 몇 개 올리는 거야. 난 너무 좋아. 그러면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고 그런 게 쌓이냐 초청 공연처럼 할 수 있어. 학생들 고등학교 축제 때 참조 공연. 그치 그런 거. 난 자신 일단 잘 주고 나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럼 옛날 실력 그래 좀 올라오지 않을까? 잘했죠.
챌린지 짧은 것만 주니까 자기가 감이 돌아오다가 끝나고 돌아오다가 끝나고 이래. 우리 어차피 계속 같이 붙어있잖아. 운동원도 치고. 난 진짜 좋아. 진짜 할 의향이 있어. 오늘 무대 보니까 뽐뽀 오더라. 뺏고 구하고 싶어. 나와서 같이 사진 찍고 꽃피 이벤트 이런 거 준비해가고 공연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살짝 들어가면서 공연도 하는 그런 고양이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관에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예. 안녕. 안녕. 저희는 이제 야무지게 놀다가 11시가 돼서 디프리 2차를 참석하러 가는 중입니다. 형말 2차에 갔다가 이제 영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 후로는 영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한 잔을 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 안녕.